끝! 어, 이제 끝난 거야. 어, 예. 끝. 어. Finish. 아, 첫 방 끝! 네, 첫 산업부 끝나고 이제 생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젠스 여러분께서 와주셨는데요. 일단 첫 방이라 그런지 한 분이 소리가 더 컸고 굉장히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단추를 잘 꿰맸으니까 앞으로 남은 활동도 열심히 알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왼쪽 괜찮은데? 어때요? 불쌍컷 괜찮지 않아? 어, 지, 아니, 이게 안 괜찮다고 하지 마고. 아니, 항상 되게 특징이 있거든요. 무쌍한 애들은 쌍꺼풀 만들려고 하면 누나 이래. 그거 진짜. 그거 하지 마. 했다가 나 라인 잡혔잖아. 이 라인이 그래서 잡힌 거야. 어렸을 때 까불다. 아이오리스. 저 배우가 준 감자칩. 무슨 맛인가요? 맛을 풀어주세요. 맛을 풀어달라고. 뭐라? 맛을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하죠. 맛을 어떤 맛인가요? 어니언 맛. 와, 너는 CF를 받을 자격이 없다. 계속 먹는 거 지켜. 먹는 거 지켜. 왜? 무슨 소리를 그렇게. 배고파. 저는 이제 시간을 보시면 55분. 이제 생방 5분 전인데요. 아까 산호건 잘 끝냈고요. 이제 제가 엔딩 요정이 운 좋게도 잡혀가지고 했습니다. 세 개를 했는데 뭐가 잡힐지는 모르겠네. 산호건을 세 번 해가지고 두 번째가 이거다.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였었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3번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 첫 방 어디 보이? 본방. 네. 네. 저희 청춘에게 오늘 M 카운트다운 첫방 해봤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요. 산업이어서 너무 더 이제 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각자만의 또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아마 내일 뮤뱅 무대로 바로 피드백해서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뱅은 더 완벽하게 뮤뱅으로 가시죠. 와. Let's go. Let's go. 뮤뱅의 타라. 뮤뱅의 타라. 안녕하세요. 드라이 끝. 2.5까지 나가요. 더 나. 아. 그때 제가 손 이거 명치가 있거든. 내려야 돼. 골반. 아, 아. 왼손. 오케이. 그리고 이때 스타슐라 다 같이 크게 하자. 다 지금 여기서 놀아. 크게. 어깨만큼 벌려 손. 아, 일단은 오랜만에 하는 드라이 리허설. 자, 물병에서 하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그 옛날만의 그 감성을 다시 또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또 뮤뱅 자리에서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아이돌분들의 무대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앉아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몸이 가볍네, 좀. 오늘 가벼워? 네, 좋은데요, 여러분? 아직 좀 3학년까지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야죠. 무거워지지 않을까? 아니요. 아, 자면 더 가벼워요.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몸 가볍기 때문에 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복이라고. 네? 네. 오늘은 바로 저희 청춘에게 활동 이틀차 뮤직뱅크에 왔는데요. 오늘 착장을 보시면 제니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뮤직비디오나 스토리필름에서 각자 역할을 이렇게 연기하면서 입은 착장인데 미안. 알바가 너무 바빴어. 이 착으로 단체 근무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멋있게 예쁘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뱅크 화이팅!
여기는 현재 첫째 차 뮤직뱅크고요. 아까 리허설을 다 마치고 저희는 생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오늘 의상 포인트를 설명해보자면 낯이 익죠? 아마 우리 체스터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보신 의상일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아 근데 이거 제니스 여러분들이 그 뭐지?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져서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 뭐랄까 스토리가 좀 있죠. 뭔가 이제 그 스토리 필름에 들리는 그런 목소리들과 약간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뭔가 또 미묘한 감정선이 제가 굉장히 잘 살렸거든요. 그걸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생방 들어가고 제니스 여러분들이 만나러 와주셔가지고 멋있게 무대할 예정입니다. 먹었어. 잘했나? 모르겠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이제 음악 음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렇죠. 음악 중심입니다. 네, 음악 중심 트라이 리허설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은 또 세트에 그렇죠. 오늘 또 열심히 굉장히 세트. 멋진 무대라 또 많은 제니스분들이 오기 때문에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악하자에 오신 시간 환영합니다. 고독한 시간. 나무 걸 잘랐다. 제니스 다 컸죠? 이제 풀떼기도 다 먹어요. 마지막 풀떼기. 디멘터한테 영혼 도취당한 루시. 똑같은데? 또 이빨리 누워. 저기 다 누가 먹을 거 좀 넣어달라는 신호야. 엘레강스한 오늘의 상품입니다. 저 약간 붕대 이런 거 그렇죠. 못 봐요. 단순하게 이제 안대가 아니라 안대 이거 디테일 마감을 사면 여기 이렇게만 이렇게 동그랗게 보면 만두긴 하네. 저희가 또 이제 딤섬 샤오롱바오랑 좀 인연이 깊잖아요. 오 너무 좋다. 아, 아마 전생에 샤오롱바오였을 수도. 그거 뭐 있지 않나? 애니? 아. 만두가 자아를 갖게 되는 그런 거 맞나? 아 맞아. 틱톡 봐. 이름 뭐였지? 틱톡이 아니고 유명해. 그리고 와. 이거는 이슈다 이슈. 지성 건성도 아닌 쏟았성. 쏟았성. 쏟았성이라니. 셰프님도 받고 싶어? 와. 네. 이야. 와. 이 롤 됐을 때만 네. 나오는. 됐어요? 찍혔어요? 잘 찍혔어요? 나이스. 일행이 신데렐라더라. 그의 인성. 신데렐라는 유리 구두를 안 구웠으면 안 구웠으면 안 벗겨졌으면 우리 구두 다시 할게요. 아, 말을 왜 이렇게 못해? 말도 안 되는 게 12시 지났는데 유리 구두가 그대로냐? 어? 12시 지났는데 유리 구두가 그대로냐? 12시 지났는데 유리 구두가 왜 그대로? 구두 먹어야 돼? 벗겨야 되나? 당연하지. 호박맛 차였잖아 원래. 아 꾸며진 상태로 간 거였구나. 그러니까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대로냐? 아니 그것까지 하게 해주신 거죠. 딱 짚고 더들 틈에 이제 구두가 딱 굳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의상은 이제 뭐죠? 청청 패션이죠. 오늘은 저희 청춘에게 메인 책장이랑 비슷한 청청 패션인데요. 그렇죠. 이 청을 입어줌으로써 청춘을 조금 더 그렇죠. 청춘을 조금 더 표현을 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해가지고 청바지. 오늘 사도 너무 재미있게 해가지고 게스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니 팬미팅도 했는데 와주신 제니스 여러분들 정말 날씨도 감사합니다. 뜨겁고 했는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럼 한번 생방으로 가보시죠. 안녕. 안녕 제니스. 여기는
음악 중심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생방송 하기 직전 상태인데요. 생방까지 열심히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속상하게 다리끼가 나서 눈이 빨리 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대를 끼고 하는데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어색해서 좀 적응하는데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빨리 낫게 기다려볼게요. 자, 그러면 본방으로 가볼까요? Let's go. 네. 오늘 또 음악 중심도 끝났는데요. 오늘 벌써 토요일이에요. 제가 화요일에 컴백했는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매 무대마다 저희 또 최선을 다해 드리니까 여러분 열심히 봐주세요. 열심히 봐주세요. 내일 화이팅. 화이팅. Let's go. 라이드어서 여러 봤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음반이죠. 뭔가 또 잘 딱 한 주를 마무리해야지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재밌게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도 열심히 만나겠습니다. 오늘 또 뭐하고 계시죠? 오, 좋은데 이거? 숙소를 못 자고 바보네요, 바보. 오늘 어땠어요? 오늘 뭐 인기가요? 일단 오늘 팬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굉장히 신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방을 앞두고 있는데 화이팅 합시다. 아멘. 굿. 아민. 야, 아민. 아민. 왜 지금 포즈는 왜 이러고 너무 그건데? 이제 사녹 다 끝나고 이제 곧 그쵸 본방 무대 있잖아요. 본방 무대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제 모니터에서 저희가 나오겠죠? 네, 그쵸.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딱 처음에 했어. 대명 요번에 하면서 공격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기분으로 임하냐. 그냥, 긴장하고 있죠. 긴장하고 있다. 딱 됐을 때 바로 카메라를 봐야 딱 잘 담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 지금까지 지금 총, 네 번 했나요, 저희가 음반? 그쵸. 여기까지 해서 네 번 했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오프닝?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오프닝 그것이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오케이, 인기가요. 꼭 그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이제 매번 고점을 찍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박. 끝! 저 방금 같이 뺀동하던 형 봤어요. 대박이죠. 완전 신기해. 저 이런 일도 다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주 활동 인기가요까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제니스 여러분들이 보신 책장들은 다 사용이 됐죠. 그렇죠. 다음 주에 새로운 책장이 나올 건데 어떤 책장일까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락시크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락시크라나? 한번 30초 뒤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0초 뒤 뭘 기대해요? 30초 뒤에는 이제 도쇼 책장 도쇼. 도쇼. 그래서 오늘 인기가요 너무 짱이었습니다. 안녕. 또 쉬어서 봅시다. 또 쉬는 건가요? 안녕.